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런 걸 한번 허용해 놓으니까 저게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저런 식의 정치적인 슬로건을 걸고 국감을 하게 되면 이걸 정치적인 어떤 편향된 국감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회 전체의 권위, 정치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국회법을 봐도 국정감사에 방해가 되는 이런 이제 물건들은 반입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보다는 저는 두 번째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대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검찰과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대법원에 저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정치적 주장은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국정감사의 본래적 기능으로 보나 대법원이라고 하는 이 장소의 특성으로 보아도 도대체 저 게시물은 어울리지가 않고 내용도 안 맞고 그런 것을 저렇게 허용한다는 것은 정쟁의 장밖에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사위원장님께서 당연히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기능과 역할입니다. 대법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구호를 이 감사장에 노출시킴으로써 이 국감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발휘되는 과정을 하나의 정치적인 공방의 장으로 지금 변질시키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으면 잠시 정회를 해주시고 그 사이에 야당 간사님하고 제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국감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방해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 질의할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게시를 한 것이에요. 더 이상 그 방해를 한다면 그 자체가 국감 방해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면 상임위에서 저 PPT를 올리거나 할 때 저게 다 우리 발언 시간에 포함이 돼요. 왜냐? 저게 우리가 시선을 잡잖아요. 그럼 발언하는 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다 붙여놓으면 시선이 절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발언에 결정적으로 방해가 돼요. 저거는 발언 시간 허락을 받고 게시를 해야 되는 게시물입니다. 정말 절박해서 정치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전달할 길이 없다. 그런 몸부림으로 하는 거는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야당에서 한마디 하면 언론에서 다 보도해 주잖아요. 대문짝만하게. 이제 이런 거 하지 맙시다.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부착물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야당의 국감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부착물도 못 붙이게 할 거면 요청한 이런 증인 채택,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이 부착물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정회를 해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감을 방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시간을 끌고 국감을 방해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게시물 부착한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국감에 방해가 됩니까?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 민주당은 매번 이렇게 했는데 네. 민주당은 매번 이렇게 했는데 그걸 방해라고 그럽니까? 야당은 하면 안 됩니까? 이게 내로남불이죠. 잘